잘 쉬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두 번째 주제 발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제는 전국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조직 구성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부설 마을교육공동체연구소 유금옥 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실 테니까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와 같은 박수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마을교육공동체연구소를 맡고 있는 유금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는 오산에 와서 아주 귀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지역에서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의 만남이었는데요. 저는 그분들을 귀빈이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정말 한분한분 너무나 소중하고, 예, 그동안에 지역에서, 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나시고, 또 관을 만나고, 학교를 만나고 하시면서 많은 그 경험과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고 축적해 오신 그 시간들을 함께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또 그분들과의 만남이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산에 와서 이런 귀한 시간, 귀한 만남, 귀한 분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전국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조직 구성과 발전 방안이지만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전국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것을 향해서 가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밟아갈 것인가에 대한 배경과 또 방향성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후위기, 인구 절벽, 4차 산업. 네, 저는 4차 산업 또한 우리에게 일정 정도는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위기의 시대를 다시 새로운 미래의 전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정책과 방향,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린 스마트,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실은 인간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여겨왔던 가장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죠. 과연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 그리고 지능을 가지고 두 손을 사용해서 어떤 창작적인 것들을 만들어왔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들을 우리가 지켜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차별성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들을, 인간의 정체성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미래 전환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정부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지금의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적인 지금의 화두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권과 자치를 뭐 흔히 중앙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의 하향적인 곳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을 다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어떤 주도적인 참여와 또 일들을 해 나가는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실행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러한 분권과 자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지금 큰 장애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리 구조의 문제점을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가 분리 구조화됨으로써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 기관은 또 통합되어져 있는 아주 그 기이한 형태입니다. 경기도의 예를 든다면 경기도 의회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집행 기관인 도청과 도교육청은 분리되어 있지만 이것을 의결하는 의결 기관인 도의회는 또 통합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분리 구조를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각 정부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서 통합적인 측면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계속 논란을 겪어왔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어떤 매듭은 짓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현 정부는 연계 강화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연계 강화라는 표현이 아니라 학교와 마을, 지역과 마을의 어떤 연계 강화, 지역과 교육의 연계 강화, 이런 연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왔습니다. 이 분리 구조의 그 한계는 가장 크게 지방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하다,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지방 자치 단체 간의 협력 부족, 지방 교육의 책임 분산, 일부 기능의 중복 초래, 그리고 연계의 제도화 미흡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극복해 가기 위해서 혁신 교육 지방 정부 협의회라고 하는 2017년도 이후에 혁신 교육을 지향하고 혁신 교육 지구를 운영하는 혁신 교육 지역에서 중심으로 해서 혁신 교육 지방 정부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조금 더 이런 그 지역과 분리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 교육의 문제를 조금 더 통합적 관점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회의의 운영 방향이나 사업, 이러한 부분들은 갖고 계신 그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또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지방 교육의 이런 그 연계성을 어떻게 더좀더 긴밀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방향성들을 또 고민해 왔습니다. 실무 협의회와 대정부 소통 협력, 또 유관기관 단체와의 소통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분리구조 속에서의 역할성들을, 해결점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먼저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그 지방 정부가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교육 행정 협의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이런 그 분리 구조를 조금 더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방안에서 먼저 지방 교육 행정 협의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연계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예, 이런 것들을 법률에 의거해서 좀 더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의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교육에 관한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다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나고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크게는 공교육과 사교육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평생교육, 혁신교육, 대안교육, 이제 마을교육, 그리고 미래교육에 이르렀고요. 돌봄 방과후로 또 방과후 교육, 방과후 학교죠. 영유아 교육, 특수 교육, 진로 교육, 다문화 교육. 정말 교육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또 복지적인 영역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학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또 사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꿈의 학교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사업이고 꿈의 학교, 또 몽실학교 이런 그 정책과 사업에 따라서 필요에 의한 그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 배움터는 사실 배움터라고 해서 이건 어떤 그 센터라기보다는 하나의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지역 아동센터, 진로 체험 지원센터, 다문화 지원센터, 또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여러 센터들이 많이 교육과 또 학교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여러 쟁점들을 또 풀어나가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쟁점들을 풀어나가고 또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과 담당 부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의 교육의 문제가 하나의 어떤 부서만의 전담이 아니라 아까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의 그런 교육들의 문제,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법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서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일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그 서로 간의 협력 관계라든가 또는 흔히 말하는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포럼이라든가 토론회에서 지적해 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법들을 속에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법에 의거한 조례를 만들어 갑니다. 물론 많은 조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조례와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한 조례를 뽑아봤습니다. 시도 교육청 여러 곳에서 거의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한 조례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조례와 또 시도 교육청 별로 이름을 달리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정책들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미래교육, 자치협력지구, 또 지역교육생태계, 마을교육, 공동체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름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또 각각의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이 조례 속에서 조례의 제정이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는 또 역시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을교육공동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정말 우리 사회의 트렌드처럼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교육공동체가 과연 어떤 의미고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하거나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신생어이자 조합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각각의 그 자체로서도 이미 분명한 개념과 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다시 조합되거나 또 다른 의미로 확장되어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마을과 교육과 공동체가 만나기도 하고 학교 교육, 마을 교육 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붙여볼 수도 있고요. 마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이렇게 또 의미를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을, 교육, 자치 또 자치와 만나게 되면 또 새로운 또 다른 의미로 만들어집니다. 또 풀뿌리, 교육, 공동체 큰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또 어떠한 그 단체나 서로가 조금씩 어디에 더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상당히 많은 단어들로 지금 활용 상황이죠. 이에 따른 사업과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또 마을 공동 교육 공동체와 관련한 이러한 것들은 동일하게 같은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마을 공동체와 교육 공동체의 유기적 결합을 저는 사실 마을 교육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 영역으로 만났을 때 마을 공동체 영역은 일반 자치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자치는 주민 자치로 그리고 교육 자치는 교육 공동체 영역에서의 교육 자치는 학교 자치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결국 마을과 지역에서 주민 자치와 학교 자치가 만나게 되고 이것은 마을 교육 자치회라고 지금 또 다르게 명명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든 학교자치든 중요한 것은 마을교육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자치의 영역으로 저는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마을교육공동체연구소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렇게 정의 내려봤습니다. 온전한 삶과 가치로운 삶을 위하여 민관화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성, 공공성, 공동체성이 확보된 지역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것. 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철학과 비전도 필요하고 이것을 작동시키는 원리 그리고 운영해 가는 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발현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 능력, 기타 재반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발현시켜 나가는 과정을 삶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발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여건 하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저는 교육의 기본이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보다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지향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의 철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작동 원리로서 민관학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사실 민관학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단어도 또한 마을교육 공동체만큼이나 신생어고 조합어고 우리 사회에서만 독특하게 만들어져서 쓰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람에게 만약에 이 민관학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그 외국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고민할 때도 동일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영어로 옮긴다면 어떻게 마을교육 공동체를 영어로 옮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는 로컬이라고, 마을은 지역 행정 단위를 구성짓는 로컬이고 에듀 그리고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로컬 에듀 커뮤니티가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제 나름대로는 한번 붙여봤었습니다. 민관학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사실 민의 영역과 관의 영역, 학의 영역을 구분짓는 것은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저희가 어떤 민관학적인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또는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의 설정인 것이지 사실 학부모와 학생도 민이고 또 학의 구조에 있어서는 과연 학의 영역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또 어떠한 것들이 이게 소속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속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사와 우리가 교육청을 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교육청을 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육청은 또 다른 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학의 영역 안에는 또 전문직과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학의 영역을 단순하게 바라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관과 행자라고. 민관 합치는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민관 합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과 학의 관계는 서로 호칭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시 민관학이 서로 만났을 때에는 이 협치적인 것과 협력적인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관학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운영 원리입니다. 민주성, 공공성, 공공성. 이 세 가지를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해당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광역단위와
광역 단위에서는 시도 도령청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단위에서도 다양한 활동들로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마을 학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협의체적인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는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의 유형을 광학협력형 또는 민간 자생형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마을 교육 공동체의 성격과 유형들을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정책을 해보면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소규모의 지역들의 활동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는 민간 자생형 쪽으로 조직화된 협의체입니다. 경기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로 시작되었고요. 2020년도에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 그리고 2021년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와 사무총장, 이사회, 운영위원회, 정책위 이런 거기에 이제 마을교육공동체 연구소를 부서로 두고 있고 저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지역적 상황이 다르듯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하거나 마을공동체, 지역봉사단체, 청소년활동단체, 지역교육공동체 여러가지 다양하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다채롭게 만들어져서 모여진 협의체입니다.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 지분은 현재 25개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 정식으로 협의회를 창립하거나 설립한 곳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여기 노산과 동천입니다. 반치의 시대에서 협치를 얻어서 이제는 민간에 의해서 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민들이 어떻게 중심으로 할 것인가, 조직화할 것인가. 물론 그 전에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마을교육공동체가 다시 어떻게 그 민의 성격들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전국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은 중간자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지원자로서 소통의 역할, 촉진자로서 퍼실리테이터, 실행자로서 프로세스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가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직 구성과 안정적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와 법률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대학과 마을 학교를 더욱더 마을 대학을 설립하고 또 마을 학교를 설립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추진 사업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분들과 만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국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에 아주 작은 첫 걸음을 내딛었고요. 향후 단기 계획과 창립 총회를 통해서 전국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가 실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여기까지의 이야기로 네. 단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해 주신 앞에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